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핵심 체크 최종 정리인데 이제 번외 버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행정 절차법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법하고 최신 판례 40선이 맨 뒤에 이제 부록으로 있죠. 이제 본판은 204페이지까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첫날인데 제가 행정 절차법 여기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개정된 내용을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2019년도 12월 11일 날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자료 250페이지인데 작년 12월 11일 날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6월 11일부터인데 우리 시험이 6월 13일이죠. 그래서 당장 6월 13일 날 지방직 시험에 나올까 이거는 조금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저 국가직은 또 7월 달이죠. 7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나와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항이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뀐 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조항이 좀 핵심적인 사항이 몇 가지가 바뀐 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행정 절차법이고 요거 말고 또 그 개인정보 보호법도 사실 상당히 지금 많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된 내용은 8월 달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올해 하반기 이제 7급 시험이나 이런 경우는 또 개정된 내용을 일부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겠지만 일단 7월 18일 공무원 시험까지는 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된 내용을 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 풀이하면서도 계속 이제 했던 이야기죠. 그리고 예고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유보를 하되 행정절차법은 그냥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개정된 내용에 있는 걸로 한번 보신데 이거 이제 신구조문 대표죠. 이거 이제 이거는 법령 사이트에 가서 법제처 법령 사이트에 가서 보면 나와 있는 정보인데 제가 그냥 그대로 그냥 옮겨놨습니다. 어떤 부분이 종전의 법이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이건 이제 확인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그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209페이지부터 보시면 핵심 판례 40선이 나오죠. 이게 이제 작년 그리고 작년하고 이제 그 앞에 해까지 해가지고 최신 판례들이 있죠. 교재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교재에 이제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판례들이 있었죠. 그거를 제가 한 80개 정도 쫙 이렇게 이제 뽑았는데 대법원이 또 그 판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다 뽑아 가지고 80개를 다 하기는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다시 그걸 줄이고 줄여 가지고 40선 반으로 줄였죠. 그래서 핵심 판례 40선 최신 판례입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핵심 판례보다 최신 판례죠. 최신 핵심 판례 40선이 되겠는데 거기 이제 연번을 붙여 가지고 이제 1번부터 저 뒤에 40번까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 최신 판례가 우리 작년에도 사실 제가 최신 판례 특강을 했었는데 저는 특강을 하고 또 그걸 이제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이제 그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반영을 했는데 최신 판례들이 이제 곧잘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동안의 출제 관행은 대체적으로 이제 한번 나오면은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내는 게 암묵적인 출제 관행이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그냥 바로 그냥 그에 나왔던 판례들이 그냥 바로 문제에서 등장을 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신 판례의 중요성이 또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 이제 제가 추록 형태로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제 40선을 고른 거니까 요거 이제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요거 설명을 하고 해가지고 해서 요거 이제 뒤에 있는 부록 버전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핵심 요점 정리죠. 핵심 체크 최종 정리 요거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해서 오늘 일단 요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죠. 행정절차법. 첫 번째 거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투명성이라는 규정이 있었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뭐입니까? 투명성. 그래서 거기서 있는 명확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법에서 우리가 앞에 보면 뭐입니까? 뭐 다음에 신뢰 원칙, 신의 성실 원칙이 4조인데 그다음에 5조죠. 근데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되고요. 국민들이 뭐 물어보면 해석을 요청하면 거기에 응답하라 요거였죠. 그게 이제 한 조항이었는데 그건 이제 1항 2항 하면서 3항이 이제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1항 2항은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나누어서 앞에 있는 게 1항이죠.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요. 2항은 우리가 해석을 요청하면 따라야 되겠죠. 요거는 기존에 있는 조항인데 3항이 추가된 거죠. 3항이 추가된 것인데 이거 보니까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청 상대방에게 행정 자금과 관련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 그러니까 해명하는 데 거치지 말고 어때서 이 처분했는지 각종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라고 있죠.
별로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야? 거기는 3항이죠. 3항을 형광펜으로 살짝 쳐두시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1항, 2항은 추가된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그 1, 그러니까 5조로 뭉쳐져 있던 것을 쪼개가지고 1항, 2항으로 쪼갰으니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쪼갰을 뿐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3항이 추가됐죠. 3항이 추가됐는데 그때 그렇게 크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 요걸 이제 형광펜을 틀어주시면 되겠지만 근데 이게 뭐 나와도 우리가 크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뭐 모르거나 틀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처분의 사전 통지. 아, 이건 중요합니다. 처분의 사전 통지는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기본 교재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오셨을 건데 기본 교재 제가 열심히 강조했던 내용인데 출제하시는 분이 제 수업을 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시는 분이 제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뭡니까? 요거를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특별히 제가 좀 더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처분을 할 때 침익적 처분할 때 사전 통지 의견 청취는 잘하고 있죠. 근데 사전 통지 며칠 전에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특정 숫자가 있지 않죠. 그냥 상당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기간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교재를 가지고 보면 522페이지고요. 522페이지인데 기본 교재 가지고는 보면 522페이지 보시면 밑에 침익적 처분할 때 사전 통지였죠.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한테 뭐 침익적 처분이라 편의상 하는 거죠. 침익적 처분은 편의상 하는 것이고 권리를 제한,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죠. 그런데 사전 통지를 며칠 전에 사전 통지해야 되냐? 사전 통지는 의견 청취 기간으로 간단 말이에요. 의견 청취 특히 의견 제출로 들어가겠는데 청문이나 공청회는 12월 14일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뭐야? 그대로 가면 12월 14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이 조금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을 하게 되는데 며칠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규정이 없었죠. 그래서 그 어떻게 하냐면 의견 제출에 상당한 기간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과거에는 의견 제출에서 상당한 기간, 이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상당한 기간 괄호 열고 특정일 X 이렇게 되었었죠. 요게 상당한 기간이 막연하고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명시적으로 숫자로 바꿨죠. 며칠? 10일 이상이죠. 최소한 10일 이상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제가 어디서 있는 조항이 있었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보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할 때 사전 통지 의견 청취하면서 며칠? 10일 이상이라는 숫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된다라고 했는데 제 수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제가 완전히 그죠 자뻑이죠, 그죠 잘난 척이긴 한데 그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취지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낯선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뭡니까 특정일 괄호 열고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특정일 X였는데 이제 특정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최소한 며칠 10일 이상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10일 이전에 통지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의견 청취 기간이 10일 이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의견 제출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 그걸 10일 이상으로 숫자를 구체화시켰다는 거죠.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잘 한번 기억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두 번째에 있는 그거는 중요한 개정 버전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청회. 아, 이건 이제 공청회도 봐. 이것도 22조 의견 청취인데 사실은 의견 청취 규정에 보면 우리가 사전 통지 의견 청취인데 의견 청취는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였죠.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는 뭐하고 비슷하다고 했어? 뭐하고 비교된다 했다? 청문하고 비교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상당히 비슷하다가 달라졌단 말이야. 그런데 특히 이제 뭐야 달라진 게 청문 실시 사유죠. 청문의 실시 사유 그리고 공청회 실시 사유가 있었단 말이야. 공청회인데 청문 실시 사유가 과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뭐가 추가됐습니까? 2013년도에 당사자 신청권이 추가됐죠. 당사자 신청권이 추가됐다. 그런데 공청회는 여전히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 인정. 그래서 요 신청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달라졌다라고 했는데 달라졌다가 다시 같아졌죠.
공청회도 마찬가지로 뭐입니까? 관련 이해당사자에 뭐가 있으면 신청이 있으면 신청이 있으면 실시된 것으로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건 또 다시 또 완전히 같아진 것이지만 비슷하게 같아진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 신청이란 보다 공청회 개최죠. 그래서 당사자 등이 요구하는 거죠. 그럼 물론 이제 이 당사자 등이 요구,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일정 숫자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거 뭐 합시다. 여러 사람들,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뭐야,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해주세요. 한번 공청회를 좀 개최해주세요. 당사자의 요구죠. 당사자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건 거기서 뭐를 핵심으로 하냐. 앞에는 블라블라 보는데 뭐죠? 마지막이죠.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죠.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 근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안 만들어서 공포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고. 이제 공청회도 뭐야? 실시 사유가 뭐까지 추가됐다. 그러니까 취지가 뭐 요구라는 표현이나 신청이라는 표현이나 뭐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그다음에 이제 조문에 충실하자면 당사자 등이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추가되면서 그래서 거의 이제 취지가 다시 같아진 거죠. 그죠?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조항이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조문이 그렇게 크게 뭐 많이 바뀐 건 아닌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출제가 됨직한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또 굵직굵직한 부분이 변경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주목해서 보시자라고 하는 거죠. 예, 일단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22조의 3호 이게 이제 뭡니까? 2항이 이제 공청회거든. 공청회 개최 사유가 과거에는 1, 2는 현행과 같은데 이제 3호가 추가된 것이겠죠. 그 3호가 당사자 등의 요구가 있다.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 요거 진하게 형광펜 쳐놓으면 되겠죠. 요 조항이 추가됐고 요거는 중요하게 바뀐 것이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7조의 의견 제출 반영이죠. 의견 제출 반영은 뭐야? 의견을 제출했어. 들어보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죠. 반영을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을 해야 돼. 그런데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안 했잖아. 그러면 왜 내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내가 의견을 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을 해주면은 뭐 그건 문제가 있겠지만 반영을 안 해줬을 때 뭐입니까? 별다른 조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행정청이 반영을 안 하면 마음 상하잖아. 마음 상하니까 그걸 이제 뭐인가 해명을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항에 보니까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죠. 반영하지 않았을 때는 왜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이제 뭐인가 이쪽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국민들이 야 왜 내가 의견이 왜 반영이 안 됐냐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투명성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처분했다면 90일 이내에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겠죠. 서면이 원칙이지만 뭐 다만 동의하면은 말이나 정보통신망, 이메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해명 기회를 국민들이 그러니까 해명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게 좀 구체화 됐죠. 교재로 보시면 526페이지. 잘 안 보이는 데서 못 찾고 있지. 526페이지 가봐. 52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효과 의견이 있으면은 뭐입니까? 반영하여야 된다. 반영하여야 된다 말의 의미는 뭐라고 했지? 반영해서 하라는 거지 내용에까지 구속이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근데 여기 이제 요 조항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1항으로 위치를 그러니까 1항으로 표제가 붙으면서 2항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반영하지 않았을 때 내가 90일 안 나로부터 90일 안에 해명을 요청하면 행정청이 서면으로 그 해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설명을 하라는 것이겠지. 다만 동의하면은 꼭 뭐야? 문서가 아니라 말이라든지 정보통신망 이메일로도 해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항이 이제 개정이 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거 한번 봐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조정인데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크게 뭐 중요하거나 뭐 아주 특이한 내용이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죠. 아마 이제 제가 아까는 입법의 배경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그러면 나왔을 때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다음에 이제 숫자 90이라는 숫자가 있고 뭐 문서로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동의하면 뭐야? 말이나 정보통신만 그 밖에 방법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될 만한
요소들은 좀 있죠?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봐주시고, 예, 신구조문대표 205페이지 첫 페이지는 그걸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문주재자. 청문주재자는 이거는 조항이 바뀌기는 했는데, 이제 우리가 저기 뭐냐, 국어적으로 좀 이제 우리 어법에 맞게끔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조문에 보면 초창기 이제 독일말 그대로 번역하거나 아니면 일본식의 편이죠. 뭐에 의해서 뭐가 누가 누구 얘기하는 게 그냥 주어가 뭐 하면 좋아, 확실하면 되는데 이게 말을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지 국어생한테 한번 여쭤보고 온다는데 그 문장 구성이 좀 뭐한가 상당히 도식적이라 해야 되나? 근데 그걸 그냥 편하게 바꾼 거야. 그래서 여러분 쭉 봐봐.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과정 중에서 선정한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되는데 그냥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에서 공정하게 선정한다. 그러면 되잖아. 근데 괜히 뭐 하되 뭐 하도록 하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청문은 소속 직원이나 대통령령을 정한 사람 중에서 뭐입니까?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라. 그러니까 문장을 그냥 뭐 뜻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뜻은 달라지지 않는데 이제 문장이 뭐야? 괜히 막 뭐 하되고 말을 그냥 길게 복잡하게 하는 것을 그냥 간명하게 줄인 거죠. 아주 컴팩트하게 줄여졌죠.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달라진 거지. 그래서 문장을 좀 더 뭐하게 읽기 쉽게 그죠? 쉬운 말로 괜히 막 이중 삼중으로 꼬을 필요 없다 그런 식이죠. 이건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그 수준으로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문주재자의 재척 기피 회피가 되겠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재척 기피 회피는 뭐가 되겠습니까? 특히 이제 재척 사유는 당연히 제껴지는 거잖아. 당연히 제껴지는데, 이건 우리가 뭐야, 시험 문제에서 뭐 청문주재자의 재척 사유까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다 했잖아.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야 돼도 여전히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 하나도 중요한 거죠.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처리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청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취지는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청문 주재자가 누가 되면, 아이고 나름대로 의미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갑자기 달라졌다. 그지? 어떻게 하냐면은 청문 주재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되잖아. 가능하죠? 근데 어떤 문제가 되겠지? 소속 직원이 되니까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교수들의 비판을 받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속 직원을 만약에 청문주재에서 빼버리면은 청문이 또 아무래도 그 상황을 잘 아는 공무원이 주재를 하는 게 훨씬 더 사실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빼기까지는 좀 뭐야? 좀 부담스럽고 대신 누구냐? 청문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처리한 부서에 근무하고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실제 그 업무를 핵심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뭐에서 빼겠다는 거야? 청문 주재자에서 빼되 거기서 이제 재척 사유를 집어넣되 다시 이제 소속 직원이라면 예를 들어 창원시에 보면 창원시청에 또 부에 각 그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부서들도 뭐 과가 있을 것이고 국이 있을 것이고 과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실질적으로 핵심 업무를 처리한 그 과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직원은 빼고 나머지 소속 직원이죠. 그러니까 소속 직원을 빼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청문 주재자의 소속 직원이 들어가잖아. 소속 직원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뽑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선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실제 그 업무를 다루는 사람을 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학자들의 비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름 의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야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처리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뭐에서 제외하겠다? 청문 주재자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나마 좀 뭐야 그동안 논의가 됐던 뭐야 공정성 문제를 조금만 뭐랄까 불식시키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소속 직원은 뭐야 청문 주재에서 빼면 제일 확실하게 좋긴 하겠는데 그럼 또 청문 주재할 사람이 너무 또 풀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절충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교재 52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청문 주재자의 재척 사유죠. 재척 사유인데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경우뿐만 아니라 그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들 있잖아. 그죠? 동료들까지도 재척 사유에 넣음으로써 요거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조항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이제 공정성을 그 기하기 위한 시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일단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요점은 한번 정도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35조. 35조는 이거 우리가 청문의 종결이죠. 청문의 종결은 이거는 기본 구도는 같아. 그러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구도가 있죠. 청문을 종결합니다. 우리가 청문은
충분히 의견을 듣고 나면 이제 종결하죠. 그러면 첫 번째는 당연한 거죠. 뭐 하면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면 청문을 이제 종결시키고 처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청문을 종결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사유가 뭐야? 정당한 사유죠. 정당한 사유로, 정당한 사유로 청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문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종결이죠. 곧바로 종결. 곧바로 종결인데,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죠. 정당한 사유로. 정당한 사유로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기회를 한번 주고, 그죠? 기회를 한번 주고 종결하는 거죠. 근데 거기도 숫자가 상당한 기간이었거든. 상당한 기간인데 불투명하잖아. 그래서 애매하잖아. 그래서 역시 기회를 주는데 10일 이상이죠.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 기회를 주고 기간을 주고 그리고 안 내면 종결. 그래서 상당한 기간 기회를 한번 주고 안 내면 종결인데 이 상당한 기간은 역시 10일 이상이죠. 10일 이상의 의견 사전 통 10일 이상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그래도 안 나면 마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상당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좀 더 숫자를 구체화시킴으로써 업무를 좀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취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건 그제 529페이지죠. 그제 보시면 529페이지 보시면 거기 맨 밑에 청문을 종결한 버전이 두 가지겠죠. 그래서 529페이지 보시면 청문의 종결. 그러니까 1호는 크게 문제가 없죠. 충분히 의견을 들었을 때. 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죠. 과로였죠. 정당한 사유 없이. 3호는 정당한 사유로죠. 과로. 그런데 그 정당한 사유인데 뭐야 출석 안 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기회 주고 안 하면 종결이잖아. 근데 그 상당한 기간을 숫자를 즉시 구체적으로 며칠? 10일 이상이죠. 10일 이상의 뭐입니까?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하면 뭡니까? 종결. 그래서 이건 상당한 기간을 10일이라는 숫자로 구체화시켰다. 그 정도죠?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공청회 개최죠. 공청회는 우리 며칠 전에 알립니까? 10일, 14일 전에 알리는 것이겠죠? 근데 개최인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잖아. 그럼 그것도 한번 알려주는 단서장인데 이거는 크게 뭐 특별히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뭐의 의미는 있어? 제가 수업 시간에 지적했던 거죠. 그 하는 게 계속 나와요. 청문은 우리가 뭐지? 청문 며칠 전에 통지? 청문은 10일 전에 통지죠. 근데 누구한테는? 청문의 통지는 우리가 누구한테? 당사자, 상대방 후미죠. 당사자 등한테는 며칠? 10일 전에 통지. 청문의 뭐야? 청문 주재자도 알아야 되니까 7일 전에 통지. 요 숫자가 추가돼서 들어갔죠. 근데 공청회는 며칠? 공청회는 14일이죠. 공청회는 이제 보통 얘기는 뭐 그 공청회는 14일 전에 통지 요것만 있었는데 이제 단서에 뭐가 들어가냐. 거기 이제 단서가 한 거죠. 개최를 알렸는데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하여 새로 이심이 장소를 정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0일만 있었는데 7일까지 됐고 이제 숫자를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일 전에 하는데 이게 변경이 되죠. 그러니까 변경이라고 표현합시다. 다시 개최, 변경되어 재개최가 되죠. 재개최란 말을 하는 게 낫겠나? 개최하지 못해서 새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변경이라고 합시다. 변경이 되었을 때는 변경, 재개최죠. 새로 개최합시다. 새로 개최죠. 새로 개최하게 될 때는 그때는 며칠? 7일 전이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14일이지만 그래서 요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신설되어 들어간 것이겠죠.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외워야 될 숫자들이 자꾸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공청회는 14일 숫자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는데 하나 더 기억해야 될 상황이 생겼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추가된 것도 7일이죠. 요것도 청문 당사자들한테는 12일 전 그러나 청문 주재자한테는 7일 전 숫자를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고양이가 조문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점 잘 기억해서 보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청회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조문을 뭐입니까? 조문을 좀 더 컴팩트하게 줄인 것이겠죠. 공청회 주재자는 사람 중에서 공청회를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한다라는데, 근데 대통령령으로 자기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청회 주재자를 선정한다. 그렇게 하는 게 조문을 뭡니까? 그러니까 공청회 주재자는 뭐 행정청이 산다 했는데 행정청이 공청회 주재자를 선명한다. 뭐 주어를 이제 뭐한 거야?
그러니까 문장을 좀 다듬은 것이겠죠. 그 앞에 있는 뭐야? 공청회 주재자를 뭐로 바꾸고 주어를 바꾸는 거죠. 행정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청회 주재자를 선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청회 주재자를 행정청이 지명한다. 내용은 똑같죠. 근데 이제 문장을 뭐야? 주어를 분명하게 해가지고, 그죠? 조문의 취지를 좀더 우리가 컴팩트하게, 간명하게 볼수 있도록 바꾼 거니까. 이것도 아까 왼쪽에 아까 28조 조항과 같은 맥락이죠. 내용이 새로운 건 없습니다만, 그냥 주어를 바꿔놨을 뿐이지 의미는 같은 거죠. 그래서 문장을 조문을 좀 다듬은 정도에 불러가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9조의 3. 공청회의 재개최죠?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돼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했다. 아, 이건 재개최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바로 뒤에 나온 거야. 개최했어. 새로 장소, 새로 개최 맞고, 새로 개최 맞고. 그리고 공청회, 이건 우리가 뭐하고 같은 거야? 청문을 종결했잖아? 종결했는데 뭐한 거야?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청문을 다시 재개할 수 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취지죠. 공청회를 해가지고, 종결해가지고 이제 뭐인가? 정책에 반영해서 어떤 행정, 아까 그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행정 처분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자료가 나왔죠. 그러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재개최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새로 개최하고 재개최는 좀 이거 좀 다르네요. 그죠? 저거는 근데 취지는 우리가 뭡니까? 취지는 우리가 어디서 봤던 거야? 청문회의 재개최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별로 그렇게 크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그러면 키워드는 뭐야? 새로운 사정이 발견이죠. 그게 키워드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마쳐 종결했는데.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뭐가 나왔습니까? 새로운 사정이 발견됐죠. 그때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공청회를 재개최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뭐 별로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죠. 됐고요. 그 다음 이제 42조 예고 방법인데 자 이거는 뭐가 되겠냐? 이제 뭐입니까? 입법 예고죠. 입법 예고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죠. 그러니까 뭐야 막연하게 뭐입니까 관보 공보 인터넷 등등을 통해서 뭐입니까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내용을 좀더 구체화시킨 거죠. 법령은 입법안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이죠. 그리고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안은 뭐입니까 공보를 통해서 한 거죠. 공보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신문을 공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은 관보라고 이야기하고 지자체가 발행하는 신문은 공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좀 더 구분한 것이죠. 그렇게 특별히 의미 있거나 수호막적으로 중요하건 한건 아니지만 그 이제 공고하는 그 방법을 좀더 구체화시켰다는 정도의 의미는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그 내용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46조. 요 행정 예고는 이게 이제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행정 예고는 이랬거든. 이런 경우에 행정 예고를 실시하는 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 예고에 해당되는 사례가 뭐였습니까? 그게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보니까 과거에 있는 것은 이제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거나 이건 조문을 책을 펴 보시면 공청회 행정 예고 사안이죠. 행정 예고 사안에 교재 537페이지죠. 교재 보시면 53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행정 예고죠. 이런 경우에 행정 예고를 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 이해가 상충, 불편 부담, 의견 수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행정 예고가 제한적으로 이런 거, 요런 경우에만 행정 예고가 된다. 요런 거였거든. 그런데 조문을 어떻게 하냐? 행정 예고는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예고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 예고 안 해도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뭐하고 문장 그 구조를 같이 했다. 입법 예고는 원칙적으로 재정 개정 폐지할 때 입법 예고 하잖아. 그렇지만 입법 예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5가지 무긴 집공불 5가지가 있었죠. 그거하고 뭐야 문제가 조문 구조를 같이 맞춘 거죠. 그래서 행정 예고는 원칙적으로 해. 그러니까 요는 경우에만 행정 예고를 한다는 게 종전의 조항이었다면 행정 예고는 이제 원칙적으로 하되 요런 경우에는 행정 예고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뭐하고 구도가 같아졌다. 입법 예고하고 구도가 같아졌는데, 그죠? 근데 내용을 보면 입법 예고 예외 사유하고 구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1번 볼까요? 신속하게죠? 신속하게. 급하면 뭐입니까? 행정 예고 할 수 있죠? 긴급이죠?
다음 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순한 집행이죠. 집행이죠. 세 번째 국민의 생활과 관련이 없는 거죠. 무관이 되겠죠. 네 번째 공공의 안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 예고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 예고는 이는 경우에 실시한다라고 하던 문장을 그러니까 조문을 행정 예고는 이제 원칙적으로 실시하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행정 예고에 해당되면 실시하되 안 해도 되는 경우죠. 그래서 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집행이죠. 집행 그리고 관련 없는 무관이죠. 그리고 공이죠. 그래서 무, 긴, 집, 공 불필요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정 입법 예고는 필요가 없거나가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나머지 네 가지는 거의 뭐야? 입법 예고 안 해도 되는 다섯 가지 중에서 불필요 빼고는 네 가지가 같죠. 그 이제 문장의 구조가 좀 달라졌던.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행정 예고를 좀 더 원활히 실시하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행정 예고는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실시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만 뭐 할 때 제도 그러니까 행정 예고는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안 해도 되는 예외로 추가해서 넣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 구조가 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좀 행정 예고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겠죠. 일단 한다. 다만 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아닌데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이런 경우는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 예외는 입법 예고 안 해도 예외하고 다섯 가지 중에 네 개는 동일한 것이겠죠. 그래서 거의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문 구조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 잘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행정 예고 파트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예고 방법 요거는 그냥 뭐는 뭐로 보고 뭐는 뭐로 보는 뭐죠 이거는 그냥 의미 없습니다. 예, 실무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어학적으로는 별로 의미 있는 조항은 아니니까 의미 있는 조항 아니니까 이건 한번 보시고 이제 뭐는 뭐로 바뀌는 준용 규정이거든요. 준용하는 규정을 뒀는데 요거는 우리가 일일이 다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행정조법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많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크게 뭐야 많이 바뀌진 않았죠. 많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수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비중이 적게 바뀐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저는 특히 이제 숫자들이죠. 요거하고 이제 정리하면 요 숫자 12일 이상이죠. 그리고 공청회 실시 사유도 뭡니까? 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실시가 추가된 것이겠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상당 기간을 구체적인 10일로 했고죠. 이런 숫자적인 측면이지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뭐 생소하다더라도 지문이 주어지면 그렇게 크게 많은 것들이야. 좀 기술적인 것이나 문맥을 다듬거나 이제 문장을 좀 순화시켰다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요거 청문을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일시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개최 뭐 변경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변경을 할 때는 7일 전에 다시 통보하는 숫자들 그리고 입법 예고가 되지 입법 행정 예고죠. 행정 예고의 경우는 행정 예고의 경우는 이제는 원칙은 예고하는 거죠. 원칙은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경우 이렇게 구장을 바꾸고 저기는 뭐하고 문장 그러니까 조문 구조를 같이 했다. 입법 예고 조문 구조 같이 했죠. 입법 예고도 재정 개정 폐지할 때 입법 예고는 직접 해야 되겠죠. 다만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다섯 가지가 있었죠. 행정 예고도 이제 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다만 안 해도 되는 경우 다섯 가지 긴급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죠. 그래서 긴급함이 생길 수 있고 집행 그다음에 일상생활 관련 없는 상황들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는 안 해도 되는 거죠. 불필요는 빠져 있죠. 그래서 그 네 가지는 같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문 구조가 바뀌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깎아놓은 부분 아닐까. 그래서 늘 좀 찜찜했었는데 이건 한번 확인해서 보시는데 근데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 11일부터 이제 뭐야 시행이 되는데 법원 개정이 됐죠. 근데 이제 출제하는 교수님이 좀 뭐야 학생들은 뭐야 좀 골탕을 먹이겠다 싶으면 욕을 낼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까지 교수들이 뭐야 그렇게까지 뭐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근데 혹시나 또 그런 사람이 나오면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좀 시험 치는 그 날짜에 시행되는 법을 기준도 여기 이제 뭐야 암묵적인 기본 시험 그러니까 출제의 기본 불문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와도 우리가 뭐 할 수 없어. 그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지금 우리 제가 보는 학원 강사 책이 없는데요. 이거 출제 오려합니까? 그래 말하면 욕 먹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정리를 한 거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예, 끝.
핵심 판례 40선인데 이건 첫 타임인데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눈 보니까 여러분들 좀 저도 목이 지금 장기가 오전에 너무 열변을 토했더만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판례 그러니까 한 타임 끝난 거니까 판례부터 이제 다시 새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